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에 고난을 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이방 디아스포라를 향하여 이제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질 때에 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과 힘듦이 있음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 것을 권하고 있으면서 오늘 4장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도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음을 입게 되고 시침을 받게 되고 의롭다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어찌 다시 죄에 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3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예수를 알지 못하였을 때 세상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셨던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를 알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는 때에 옛날과 같이 산다는 것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와 같은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니됨을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며 도전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다시 말하면 종말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분명히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깨어 있어야 되느냐? 기도로 깨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어떠한 우리에게 들어오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실 새벽 기도회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생각하며, 또 오늘 우리가 누구를 만날 것인가, 또 오늘 해야 할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는 다른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에 비하여 실수하지 아니합니다. 이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하라. 정말 기도하는 종들이 되셔야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겠다 하셨던 말씀, 또 우리의 주님도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기도의 본을 쫓아 우리가 새벽을 깨운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오늘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향하여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새벽을 깨운다는 것,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것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8절 말씀,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세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생활이 점점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어집니다. 살기가 팍팍하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래도 살 수 있고 저래도 살 수 있고 이것만 가지고도 살 수 있었는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종말이 가까울수록 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저렇게 나타나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에 나도 살기 힘들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처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치 아니하는 팬데믹이라는 이 코비드-19으로 인하여서 정말 직장을 잃은 사람들, 사업체를 문을 닫는 사람들, 또 마지못해 문을 열고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우리의 주변의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와 같은 상황과 형편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도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합니다.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한다. 마지못해서 서로 대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기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내가 권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사는 것만큼 피곤한 삶은 없습니다. 지쳐버립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대접할 때는 주님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대접하게 되면은 원망이 없습니다.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함이 넘치고 또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서로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10절에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습니다. 그렇다면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고린도전서 4장 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faithful이라는 영어 단어입니다. unchanging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마음이 충성의 마음입니다. 이 청지기는 바로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섬길 것을 말합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청지기의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받았던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맡겼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에서 청지기의 대명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메섹이었습니다. 엘리메섹이 얼마나 아브라함 그 주인에게 충성하였으면은 후사가 없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엘리메섹을 내 후사로 삼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나님께 말할 정도로 엘리메섹은 아브라함에게 충성했던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가정에서도 또 보디발의 가정에서도 또 옥중에 있어서도 또 나라를 다스리는 국무총리에 있었을 때에도 누구보다도 선한 청지기의 모습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과 덕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우리가 그런 인정받는 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든 간 우리에게 선한 청지기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청지기의 삶이 어떠하냐고요? 11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많은 고난과 힘든가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여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그러나 이 고난이 내 잘못으로 말미암아 갖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고난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대가요, 죄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까닭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신자라는 것 때문에 억울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그와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주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여덟 가지의 복을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여덟 번째 복,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받는 고난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가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임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불렀던 찬송의 가사처럼 겸손히 주님을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알게 모르게 이런 일 저런 일 당할 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저 사람은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아신다면은 이 모든 것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찬송함으로 견뎌내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또 욕하거나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악에게 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셨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새벽을 깨우는 귀한 종들을 우리 하나님 두 손 들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에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음을 바라보면서 깨어 하나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종들을 주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또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하시고 선한 청지기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알게 모르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든가 억울한가 답답한가 말 못할 모든 것들, 그러나 사람에게 그 모든 것들을 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하시며 새 힘과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온 식구들을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하는 식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기억하며 깨어 근신하며 세월을 소비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창조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기업들입니다. 하나님 영광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 사랑, 예수 향기 드러내며 서로 원망 없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함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경영하는 사업체가 이렇게 다르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전도에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지는 찬양이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게 하시고 눈과 눈을 마주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서로 힘과 위로와 소망과 용기가 되는 우리의 만남 우리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마귀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좌우의 날생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상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들 동일한 은혜와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 복음 전하는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전도자들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마음껏 선포되어지는 아버지 귀한 종들 또 그들의 사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멕시코 유카탄 이사말가키 뜰꿈 또 스틸베치아 프라데 깔면에 이르기까지 아직 예배당 안에서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그들이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쁨을 누리는 아버지 귀한 종들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위정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무릎으로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위정자들 또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거룩한 피 묻은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나음을 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웁니다. 종들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